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업무를 맡은 이학연구 부장 양진영입니다. 학부모회는요, 학교에서 조직을 하긴 하나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. 작년부터 법제화돼서 모든 걸 맞추어서 일정에 맞추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올해 다섯 분의 임원이 되셨는데 사실 많이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딱 다섯 분이 등록하셔갖고 이분들이 올 한해 임원으로서 수고를 해주실 거예요.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. 아, 그 전에 우리 학부모의 그 실질적인 일을 많이 도와주실 송용호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.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유명하신 강사님이세요. 사실은 학부모 연수도 그렇고 아이들 교과지도나 생활지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너무너무 실력이 좋으신 그런 분이세요.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회장님이시고요. 3학년 1반 김영애 어머니 김영민 회장님. 부회장님 1학년 6반의 강지원, 강지민 어머니 김영근 부회장님. 그 다음에 2학년 부회장님은 못 오셨어요. 2학년 7반의 최명진 어머니 조지영 부회장님이신데 오늘은 못 오셨어요. 그리고 감사님 두 분이거든요. 그 두 분 중에 한 분 3학년 5반의 김건우 어머니 박정현 간사님. 2학년 4반의 김주호 어머니 하예진 감사님이신데 이분도 오늘 사정상 못 오셨어요. 세 분이 오늘 오셨고요. 다섯 분이랑 열심히 아마 봉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. 회장님이 대표로 간단한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학부모의 회장을 맡은 김영민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여러분과 학교가 내 좋은 소통에 저희들이 소통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부모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거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. 회장님도 한 말씀. 안녕하세요. 1학년 6반 강주환 엄마입니다. 저는 새내기로서 잘 모르는데 회장님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3학년 5반 김건우 엄마 박정현입니다. 학교 일은 다 누구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.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즐겁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학부모회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들어오시면서 학부모회 그 유인물 한 장 받으셨죠? 예, 거기에 보면 학부모회가 어떤 일을 하고 대의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조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. 그거를 송혜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절차도 잘 네.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부장님이 탁 끊고 면담을 하러 가셔야 돼서. 네. 네. 뒤에 어머니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담임 선생님을 또 뵙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능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소개를 저는 이 학부모 그 이 업무 학부모의 업무 자체를 맡기 위해서 제가 교장교원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. 제가 학교에 34년째 있는데 나이 갈수록 학교 어려워져요. 정말 힘들어집니다. 서로 소통하면서 느끼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나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학교의 해답이 결코 교직원들에게 있지 않다. 학부모님들과 강하게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업무 자체는 처음입니다. 제가 학부모의 업무 지원을 맡겠습니다. 그리고 자원을 했고요. 명함에 보시면 명함이 좀 특이하죠. 공부방, 수업 생방송 이렇게 돼 있죠. 페이스북 하시는 어머니들은
지금 2학년 아이들의 수업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도 이 방송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 지은이 어머니께서 페이스북으로 이 방송을 찍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애들이 이렇게 알파고 시대에 애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. 무섭게 변해. 애들이 쉬는 시간이면 와서 노래방을 합니다. 그걸 두려워하지라. 이런 애들에게 우리가 정말 엉뚱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, 네. 그리고 제가 영어과인데요. 어머니들 영어 공부방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카톡방으로. 어머니들께서 애들 영어 공부를 지원해 주시려고 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돼요. 근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때 저는 이미 카톡 회원 친구가 만 명이 넘어요. 왜 만 명이 넘냐면 아이들이 진로 멘토를 토와토 소개해 주려고. 그 안에 대통령도 다 있습니다.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외국 안에 있고 과거가 애들이 있어요. 그 진로 멘토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. 네. 맨 끝에 드릴 말씀이지만 저는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미 어머니들은 임원 어머니들은 스팸에 시달리고 계세요. 이미 단톡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해서 답이 나오니까 어머니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 이렇게 학교가 갈 수 있도록 바쁘시잖아요. 또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바쁘시고 취업주부는 취업주부대로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? 나는 초대하지 말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일단 초대 드릴 테니까 그냥 나가시면 돼요. 오케이? 네. 네 그러면 이제 방은 여는 걸로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호루라기를 이게 한 메고 다녀요. 제가 체육과가 아닌데 이거 왜 메었을까요? 제가 바삐 와서 상품을 준비 못 했는데 이 호루라기를 왜 메었을까요? 제가 2학년 생활교육 담당입니다. 아이들 생활 지도와 관련돼서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시다거나 학교 폭력 담당은 아니고 학교 폭력은 생활 지도 사안이지만 생활 지도 사안이지만 제가 그쪽 방면에 오랜 동안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학부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 3조를 보시 이게 어머니들 옛날 기억에 학부모 뭐 하면 이렇게 돈 걷는 거 기억나시죠? 이거는 아예 법에 옷을 박았어요. 폐비를 걷을 수 없다. 그러니까 어머니들 1원도 손해보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이제 학년 대표 되시면 대연회가 돼서 폐비조차도, 협의회비조차도 예산에서 집행이 다 돼요. 어머니들은 재정적인 부담은 일체. 이렇게 아니십니까? 박스 안에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 그 박스 안에서 4번 지역사회와 연계한다. 저희 학교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좀 어려운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니는 애들 옛날 공부방이다. 또 여기 또 보육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? 명진 보육원이라 옛날 고아원을 요즘 보육원이라고 다문화도 좀 있고 여러 이런저런 해서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눈을 좀 넓혀서 이런 지원 활동도 우리 학부모의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대연회를 구성하는 일입니다. 5분의 임원과 학년별로 대표 한 분을 선출해 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그 5분과 학년별 대표 3분이 모두 앞에서 8분이 대연회를 구성합니다. 우리들이 대표하는 대연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은 정기총회도 연 1회 열어야 되고 임시회의도 열어야 되는 그리고 또 대표를 어머니들 학년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실 수 있는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대표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죠. 없으십니까? 네.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 다 1학년이시죠? 여기 2학년, 3학년 학부모님들 어디 계십니까?
허리만 내고 가셨나 봐. 어떻게 오늘 너 대작 난감. 그러면 3학년은 간담회로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뭐 카톡방을 열어서 3학년 대표분들 어머니들 모셔서 거기서 설출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 한 분. 이거 기록해두면 안 되는데. 그럼 알아서 협의하시고요. 1학년은 지금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. 김영분 학부모님, 부회장님이 1학년에서 대표를 좀, 사회만 모시는 겁니다. 그래서 뽑아주시고, 2학년에서는 김건우 학생, 박정현 학부모님, 여기 2학년 사회만 좀 봐주시면서, 회장 대표를, 학년 2학년 대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지금 내려주시면 됩니다.